죄송합니다. 장순복. 저기 서영수 씨. 가영이 아빠다. 너 용수 맞지? 그래, 나 가영이 아버지. 아니, 근데 병원은 왜? 엄마가 아파요. 엄마가? 저기. 일반인 용이 해주세요. 야, 내가 너랑 이렇게 다시는 밥 못 먹을까봐 그동안 식음을 좀 뺐더니 배가 그냥 엄청 고프다. 빨리 먹어. 아이, 좋네. 응? 너 얼굴 보면서 이렇게 밥도 먹고. 지금이라도 상해 빼고 공소장 변경 원하면 해줄 수 있는데. 왜 그래요? 무섭게. 거저는 아닐 테고 거래를 하자. 어떻게? 내 표 먼저 보여줄까? 오신용 스프레이인데 갖고 다녀. 사용법 잘 숙지하고. 내가 김가영 운동화 준 사람 있잖아. 그 우리 아버지야. 도진명 의원. 선배 아버지가? 알리바이가 있다며? 알리바이라는 게 조작될 수가 있으니까. 그 사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도진명 의원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내 차를 폐차시켰어. 누가 니네 오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 검사인 내가 밝혀. 증거도 내가 찾을 거고 법정에도 내가 세울 거야. 내가 협박을 무시했으니까 정주가 위험해질 수 있어. 정주 출퇴근시키려고 내가 차까지 뽑긴 했는데.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내가 여의치 않을 때는 너한테 부탁 좀 하자. 나한테? 아니,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래. 믿을 사람도 너밖에 없고. 싫어? 야, 난들 너한테 이런 부탁 막 하고 싶고 그러겠냐? 어? 우리 정주랑 정들까 봐 무서운데? 너랑 엮이기 싫다. 아, 그러니까 뭐가 싫은데? 아직도 아버지 마음속에 유명희 교수님 현재 진행형이야. 네가 내 아버지의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 싫어. 한준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심해. 아셨어요? 그날 밤
자기 차를 운전하고 간 사람이 아버지인 줄 알고 있거든. 의심일 뿐이에요. 의원님 알리바이만 확실하면. 그 알리바이 조작된 거야. 네? 10년 전 그날 밤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. 의원님이 나한테 화가 많이 나셨어. 만취가 돼서 별장까지 한준이 차를 몰았었거든. 10년 전 음주운전이 선거에 죄를 부릴까 봐 의원님께서 불안해하셨어. 내가 거짓말을 했어. 그러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들어. 정준호한테만은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. 교수님, 만약에 도진명 의원님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났을 때 그때 얘기하자. 우리 지금은 사실이 아니길 그저 간절히 바랄 뿐이야. 준이가 지금 의식이 없는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. 문자 받지? 정주 지금 전화 안 받고 내가 아무리 밟아도 시간 안에 서울 못 갈 것 같으니까 오늘 출근만 좀 부탁할게. 단독에서 배석으로 파기환송하신 사판사님, 우리야 뭐 이게 웬 떡이냐 싶지만 저도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은 정도다. 아무튼 워낙 초중한 분이니까 이 판사님이 같이 일하면서 많이 배우실 거예요. 네, 워낙 출중한 분께 잘 묻어가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
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? 인사이동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사판사님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. 제가 원했습니다. 사무 분담으로 부서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해서요. 합의부 사건들이 더 흥미롭기도 하고요. 뭐 아무튼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뭐 저도. 아무나 되는 건 아니네요. 그럼요. 가죠. 오늘이 재판이라고? 그 김익철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. 법정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되지. 선거 앞두고 자중 또 자중하려 했건만. 어떻게 할까요? 피고인, 우선 깨어나서 다행입니다. 아드님 생각해서라도 다신 나쁜 맘 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피고인이 정말 남편을 죽인 게 아닙니까? 피고인이 죽이지 않은 게 맞습니까? 제가 죽이지 않은 게 맞습니다. 장순복은 석유를 주이지 않았습니다.